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 들어갑니다. 네, 좌회전 쭉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회전한 차 쫓아 봐라. 2차로까지 와서 에헤 장난. 아니 우회전한 차는 3차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3차로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기 차 와요. 요 차가 천천히 3차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는 2차로로 갑니다. 2차로로 가는데 쫓아와서 나를 꽝. 이번 사고 상대 측 보험사에서 처음에 80대 20 얘기했대요. 그런데 대우회전 했으니까 90대 10으로 90대 10까지 얘기됐대요. 100대 0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00대 0은 아니야. 90대 10이래요. 제가 과실 10% 잡히는 게 맞나요? 아니 제가 진행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제 뒤에 오는 차량과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멈춰야 되나요? 저는 저한테 잘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100대 빵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빵이어야 된다. 90대 10이면 받아들이자.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54%입니다. 90대 10 받아들이자가 46%인데요. 54대 46. 100대 빵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차가 오는데 내가 급제동해야 되나요? 내가 급히 멈춰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가요. 좌회전 들어가는데, 저기 차가 와요. 저기 차가 오죠.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모든 차들이 이렇게 샥 갈라,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려면 더 천천히 와야 되는데요. 저차 봐라. 저 차. 이 차에 대비를 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 차가 우회전하면서 당연히 3차로로 가야 하죠. 그런데 혹시 신호 따라 좌회전한 차보다 자기가 먼저 우회전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잘못 생각해서 2차로까지 크게 우회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크게 우회전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아, 빠르게 오고 있었지만, 설마라는 생각으로 운행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으로, 그게 잘못이라고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모든 차들이 우회전을 예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 예쁘게 하는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에 대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설마에 대비하면서 급제동은 아니고 살짝 감속하면서, 살짝 감속하면 뒤 차도 내 브레이크등 보고 뒤 차도 알아서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감속하면서 빵! 무슨 빵? 미리 빵! 블박차 쪽에서요. 우리가 가해자인가요? 우리가 완전 가해자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가겠습니다. 저 앞에 차가 한대 있네요. 차가 한대서 있어요. 그래서 저차 때문에 왼쪽으로 치우쳐 가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오죠? 오토바이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아, 참나. 자, 여기서요. 아, 블박차가 저 오토바이가 오고 있으면은 여기 점선의 중앙선이에요. 점선의 중앙선 앞차를 추월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내가 요차 때문에 못 가죠. 이렇게 물고 가야 돼요. 오토바이가 저쪽에 와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가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왜 중앙선 쪽으로 오나요? 중앙선 타고 오다가 넘어집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뱉은 말이, 대인은 접수 안할 테니까 대물만 하세요. 그냥 수리비만 해달래요. 대인 없이 100대 0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쪽은 더 억울합니다.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물고 오지 않았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왜 오토바이가 속도를 높여서 중앙선을 물고 와서 넘어진 건지. 그래서 중앙선을 물고 온것 같진 않은데요. 그랬더니, 네, 중앙선은 물진 않았지만 타고 왔습니다. 중앙선을 타고 본다고 합니다. 자, 중앙선 여기예요. 요겁니다. 근데 오토바이 여기로 와요. 오토바이 물론 이쪽으로, 글쎄요. 가운데로 오지 않고 왜 이쪽으로 왔어도 되는데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이쪽으로 오다가 쇽 피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자, 쭉 오다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대인 없이 대물만 해달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자. 아니다. 오토바이에도 잘못이 있어서 100대 0은 안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82% 받아들이자. 18% 안 된다. 18% 어느 분들이실까요? 18% 선택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세요? 2번 선택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청 잘못 생각이십니다. 제가 아까 황색 점선은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추월하기 위해서.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정상적으로 오던 차량 부딪히면 뭐죠?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이번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진단서 제출되면. 그리고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오토바이 쭉 오는데 언제 블박차가 자 여기서요. 자 오토바이 저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내가 오고 있으니까 차가 안 들어오겠지 요 뒤에 서겠지 생각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데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내가 오토바이가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피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요 차량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요 차랑 사이가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아이고 그러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넘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오토바이 입장에 얘기를 안 들어봤잖아요. 오토바이는 내 길을 가는데 뭐가 쑥 넘어와요. 쑥 넘어오니까 피할까? 그런데 피할 공간이 안 돼. 그게 급제동하면서 넘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과연 잘못이 있을 것인지 그 자체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인 없이 대물 백대형이라고 그러면 땡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앞차를 잘 보세요.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가겠습니다. 앞에 차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죠? 예, 제한속도 초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어이쿠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죠? 지금 다시 한번요. 오른쪽 잘 보세요. 오른쪽에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빨간 동그라미로 더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갑니다. 쭉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앞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가. 강아지 주인은 어디 있었나요? 그랬더니 근처에는 강아지 주인이 없었대요. 처음엔 몰랐대요. 사고 난 것도 모르고요. 뒤차가 쫓아와서 사고 났다고.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그때 강아지라 붙인 거 알았대요. 저 강아지 주인은 치료비가 60만 원 나왔대요. 어떻게 될까요? 저 치료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강아지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강아지를 차에 태우다가 놓쳐서 그랬대요. 이번 사고. 자동차에 잘못 있습니까? 자동차 잘못 없다, 1번. 자동차도 잘못 있다. 잘못한 만큼은 치료비 대줘야 된다, 2번. 여러분들은 100%가 자동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거 못 피하겠죠? 조그만 강아지예요. 조그만 강아지.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어디를 봅니까? 여기를 보죠. 여기까지 다 보나요? 여기 접해, 저 집이 있는데, 저기,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강아지가 있네. 저 강아지가 뛰쳐면 어떻게, 옆에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데 저기서 강아지가 저렇게 빠르게 달려오면은 저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이미 내 눈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뒤에서 강아지가 때렸어요. 이번 사고는 강아지 다친 거는 진짜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죠. 보험사에서는 강아지 저 치료비가 200만 원 안 되니까 200만 원까지는 할증 안 돼요. 뭐 그러면서 그냥 해주고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못 피합니다. 만약에 무슨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저런 사고나 강아지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냥 못 보고 사고 났다. 그럴 때는 자동차에게도 한 30에서 50%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차들이 천천히 다니는 곳에서 근데 이건 도로예요. 도로 바깥에 밖에서 갑자기 들어왔을 때 자동차에게 잘못 없어야 되겠습니다. 강아지는 항상 내가 앉든가 목줄 하든가 잠시라도 방심하면은 저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블박차의 사고는 아닙니다. 블박차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서 신호가 바뀔 거예요. 황색 신호로 바뀝니다. 가겠습니다. 자, 녹색 신호, 블박차 정지선 막 지나는데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저 보행자가 아직까지 빨간불인데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잖아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으면 아직까지 횡단보도는 빨간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리 내렸습니다. 아마 이 동네 신호, 여기 신호 체계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한 6, 7초 있으면 보행자 신호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인지 다시 한번 보시죠. 저 보행자의 문제인데요. 자, 저서 보행자가 내려섰어요. 하나, 둘, 셋, 넷.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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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이 보행자 때문에 급히 브레이크 잡아서 넘어집니다. 보행자는 들어서다가 다시 놀래서 뒤로 가는데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의 단독 사고일까요?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블박차 속도보다 오토바이가 빨라요. 그리고 황색 신호로 바뀌고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황색불에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바깥에 마지막 차로는 비어있네. 그 내가 지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토바이가 딜레마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오토바이 신호 위반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번 사고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보행자는 아 지금은 신호 바뀌었네요. 언제 신호 바뀌었나요? 자, 사고 나고 언제 신호 바뀌는지. 자, 여기서 가고요. 넘어지고요. 사고 나고 좀 있다가 아, 지금 바뀌었네요. 아, 이때까지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 횡단도 무단행. 아까는 무단횡단이었어요. 예측 횡단을 했네요. 좌회전 신호니까 차들이 안 오겠지. 근데 오토바이가 달려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어요. 무단횡단자로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것에 대해서 무단횡단자가 손해배상 해 줘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바이가 생짜배기 신호 위반했으면 그럼 오토바이 혼자 다 단독 사고지 보행자는 잘못이 없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야 보행자도 여기 녹색 신호 되기 전에 빨간 불에 건넜잖아. 그럼 잘못했잖아. 그 자체도 왜 무단횡단에 잘못한 만큼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찾아보면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약한 의미의 부주의는 내가 손해배상 받을 거를 일부 못 받는 거, 너도 조심하지 않았잖아. 깎이는 거,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 과실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거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다. 좀 더 기다렸었는데 좀 일찍 나온 거, 그거 툭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아, 이것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났으면 깎이긴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빨간불에 왜 나왔어? 똑같이 잘못한 거잖아. 둘 다 신호 위반이잖아. 책임져야 돼. 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둘 다 신호 위반. 서로 지킬 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만일 부딪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무단횡단자하고 빨간불에 미리 나왔어요. 미리 저렇게 걸어나오는 사람하고 부딪혔다면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가 빨간불에 직진한 차랑 사고 나서 크게 다치거나 또는 사망한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을 한 30에서 40% 사이로 보더라고요. 빨간불에 무단횡단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와 사고 났을 때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60% 또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둘 다 빨간불일 때는 신호 위반한 차의 잘못을 많이 크게 봅니다. 빨간불 무단횡단 잘못 한 35% 그 전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안 될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항상 신호등을 확인하고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이때도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혹시 뒤늦게 들어온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좌우 살피고 2초 내지 3초. 3초까지도 아니에요. 한쪽만 보면 되잖아요. 이쪽은 안 봐도 돼요. 왜? 한참 건너가야 되니까. 잠깐 살펴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신호 보고 건너가다가 사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녹색 신호에 건너가다 사고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급하게 나왔느냐 하면서 5%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앤네스님께서 한적한 도로를 가고 계십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제한속도 60인데 50일로 가시네요. 아주 착실하게 안전운전하고 가십니다.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하고
어, 녹색 신호인데 뭐야? 할머니. 에헤. 할머니 진짜. 에이. 허허, 이런 이런.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나 들어보세요. 아, 저 버스 타려고. 아. 잠시 후 주의하십시오. 예,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마지막에 소리를 다시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나요? 저 버스 타려고 그러셨나 보다. 버스 타려고 그러셨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시 후 예. 좌석에 주의하십시오. 예, 옛날 같았으면 그냥 쑥 지나갔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 전 TV 봤으니까 어, 지나갈 수 없지. 할머니가 옛날 같으면 빵빵빵빵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이곳에서요 저 할머니를 보시고서 속도를 줄이십니다. 어떻게? 자, 녹색 신호인데요. 어, 오호, 할머니. 어허, 안 되지요. 비상 느끼면서 속도를 줄이셨어요. 근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허, 보시다시피 신호등 있는 교차로 근방에서 횡단보도,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빨간불인데, 할머니가 도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어, 멀리서 보고, 어허, 나보다 더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 근데, 제가 속도를 줄이는데도요, 되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 서시더니, 제가 속도를 줄이고 깜빡 키니까 건너가셨습니다. 제 차를 보시고 휙 건너가시더라고요. 반대쪽에서 오고 있는 버스 타시려고 그랬나 봐요. 나중에 제가요, 아이고 내가 진짜 한문철 TV 한 번씩 빵 하고 지나가겠지만 한문철 TV 덕분이야. 그래서 내가 멈췄어. 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나중에 블랙버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게 베스트일까요? 무단횡단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로에 사람이 내려오는 걸 보면 제가 멈췄어야 될까요? 무조건 정지했어야 됐을까요? 저는 할머니가 빠르게 지나가셔서 완전 정지는 하지 않았어요. 네,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 키니까 할머니 지나가셔서 그 다음에 다시 쭉 왔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되죠? 또 혹시 할머니 말고 또 다른 분이 또 나오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섰어야 되나요? 하,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크게 빵 하면 노인이 놀라실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빵 하면 안 돼요. 가볍게 빵 하면서 비상등 켜고 속도 줄이면서 필요하면 완전히 멈춰야죠. 필요하면. 그리고 할머니가 인도로 되돌아 올라가시면은 그럼 천천히 지나가면 되겠죠. 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여쭤봤더니 할머니래요. 매우 잘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제가 섰다가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처럼 속도 줄였다가 할머니 지나가신데 제가 간 거, 제가 잘한 건가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 정지선에 멈추고, 멈춰서 할머니 지나가세요? 그러면요. 나는 멈춰있죠? 2차로에 서 있어요? 근데, 할머니 나 지나가세요? 1차로 달려오던 차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서로 못 보고. 그래서 잘못하면 1차로에서 달려오던 차가 2차로에 내가 멈춰있어요? 그럼, 비상등 켜고 서 있나 보다. 근데 거기서 쑥 무단횡단 나오면 나 때문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자에게 양보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요, 제일 좋은 거는 할머니 앙 돼요, 앙 돼요, 돌아가세요. 다시 되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그냥 건너시네요. 그래서 무단횡단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양보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 돼요! 빵! 빵빵! 되돌아가세요! 되돌아가세요! 아, 뭐라 그럴까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토끼몰이라고 그러네? 토끼 이렇게 몰듯이. 할머니, 안 돼요! 되돌아가세요! 되돌아가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시다가, 나는 양보해준 저쪽에서 맞은편에서도 빠르게 달려온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시도하시는 저런 노인분들이나 또는 어린이나 그럴 때는 안 돼요, 되돌아가세요, 되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만 다이애네스님께서 제가 완전히 멈췄어야 될까요? 멈추는 것 때문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아, 그렇네요.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가시고요. 시야를 멀리 보시고요. 안전운전, 방어운전에 그리고 배려운전에 베스트십니다. 우리 다현이 엄마 고맙습니다.